저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쭉 가는데요. 언제 처음 발견하셨나요? 그랬더니 이때쯤 발견했대요. 으아, 하나, 둘, 2초가 채안 되는 것 같네요. 위험을 느끼고서 브레이크 밟는데 반응 시간 1초죠? 브레이크 밟는다고 끽 쓰는 건 아니죠? 좀 앞으로 밀리죠? 경찰에 접수했는데 경찰에서 블박차 가해 차량이라 그러는데요. 자, 사고 즉시 119 불렀고요. 경찰 접수했고요. 경찰서에서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의 가해자다. 그래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될 거다. 골절됐대요. 수술해야 된대요. 다리 골절로 수술해야 된대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블박차가 70%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분은요, 제가 키가 안큰 편이에요. 키가 안 커서요. 저 보세요. 예, 시야가 운전석에서 이렇게 잘안 보여요. 예, 안 보여요. 예. 그리고 저는 이때 발견했단 말이에요. 블박차 70%, 우리 블박차 보험사가 이건 블박차가 70% 잘못이야라고 한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박차 70% 적당하다. 아니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다. 아니다.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야. 투표 시작. 터질 거예요. 내 마음은 블박차 보험사 때문에.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이거요,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운 좋으면 끼익! 해갖고, 네, 멈출 수도 있겠지만, 야, 이거 블박차 잘못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96%는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경찰이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면요, 범칙금 내지 마시고요, 이의신청도 하지 마세요. 이의신청 해봤자,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네, 그 시도경찰청 어차피 똑같아요. 갈 필요조차도 없어요. 지난번에 이런 거 억울하다고 이의신청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청에, 그 동네 경찰청에 이의신청했더니 경찰청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그 사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쭉 가고 있는데. 차가 꿀렁할 정도로 급하게 멈췄어요. 저 뒤에 차가 올 거예요. 저기 무단횡단하죠? 그 앞에 횡단보도까지 가는 게 귀찮아서 저기를 무단횡단하다가 차가 오는데, 으아! 14주진단. 목을 다쳤대요. 마비가 왔대요. 형사비하래요. 중상해래요. 변호사님, 저한테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어요. 없겠습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김천인데요. 경상북도 경찰청이 이의신청했어요. 했더니, 아니야, 차대 사람 사고인데요. 차가 잘못이지. 그래서 한번 더, 민간심의위원회, 경상북도 민간심의위원회에 다시 한번 이의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뭐라고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간심의위원회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많지만 차량의 과실도 없다고 할수 없다. 없다고 할수 없다? 그러니까 있다. 미칠 거예요. 내 마음은.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검찰에서 무혐의 할 겁니다. 무혐의. 너무나 당연한 무혐의죠.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내 시속 25.6이었었다. 아니, 발견자 곧바로 멈췄는데, 네. 반응 시간하고 정지 반응 시간 반응하는 동안 가잖아요. 그리고 끽 멈추는 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피하느냐? 못 피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거는 중상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사건은 다리 골절만은 중상해 아니거든요. 아, 물론 잘 모르는 분들은 12주 진단이면 중상해야 이런 분도 계신데 다리 골절만으로서는 중상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벌점하고 벌점 25점 부과할 거예요. 아, 무단횡단 했으니까 3주 이상이 15점이거든요. 그 절반 7.5, 반내림 7, 17점, 17, 25점 부과하거나 17점 부과하거나 네, 부과하더라 17점이 옳죠. 네, 17점 부과하면서 범칙금 4만 원 내라고 통고 처분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No. 그 경찰서 민원실에 이의신청하세요. 저 즉결 심판 받겠습니다. 예. 즉결 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나중에 결과 꼭 알려주십시오.